네, 지난주에 저희가 유행어를 한번 바꿔봤는데요. 제 유행어는 헤어질 때 쓰는 유행어입니다. 바이바이 두바이야. 저는 빈정거릴 때 쓸 수 있는 유행어를 준비했습니다. 농구인 내 축구 심냐 내가 너를 두고 볼링. 네, 그걸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야 박성광, 놀러 와봐. 너 갑자기 왜 농구를 그만둔다는 거야? 너 우리가 전지훈련 오키나와로 안 갔다 와서 그런 거야? 오키 오키나와! 대신에 미얀마로 갔다 왔잖아. 너 다른 이유 있지? 너 어디 아파? 그런 이유 아닙니다. 그것도 아니면 뭐 집에 무슨 문제 있어?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. 그것도 아니면 너 같은 국보급 센터가 왜 갑자기 농구를 그만둔다는 거야?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? 모르니까 물어보지. 왜 몰라? 다 아는데 감독님 왜 몰라요? 다 알아요 다. 왜 몰라?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결승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서 연습해. 자 연습하자. 자 패스 잘한다. 패스 좋아. 패스 좋았다. 패스 잘해. 패스 좋아. 감독님 그만두겠습니다. 우리도 너같이 나약한 놈 필요 없으니까 우리 팀에서 당장 꺼져. 그래요. 꺼져주면 되잖아요. 꺼져주면 되잖아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 두바이야. 감사합니다. 박성광. 야 박성광, 농구를 그만두겠다. 그만해 자식아. 농구를 그만두겠다고? 야 3년 전 나랑 약속 잊었어? 우리 농구로 전국을 제패하자던 약속 잊었냐고? 넌 그동안 30cm가 컸지만 난 3cm가 줄었어. 그러니까 내가 미나리 도라지 생가 먹으랄 때 먹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 얘기 좀 그만해. 야 그리고 너 농구 그만두면 뭐 할 건데? 모델. 농구 있네 축구 신냐 내가 너를 두고 볼링. 야 이한윤! 야 너네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결승전 앞두고 뭐 농구를 그만둬? 야 너네 안 되겠어. 여긴 감독님 계시니까 옥상으로 따라와. 자식들이. 야, 너네 나오라니까 내 말이 우습겠지만. 아씨! 뼈다 뻘에! 에이씨! 하고 오빠! 농구를 그만둔다니 그게 사실이야? 도대체 왜? Why? Why? Why, Pai? 오빠, 나 오빠 때문에 이 농구부 매니저로 들어온 거야. 농구 그만두지 마. 제발, 제발. 아, 제발요. 야, 양말 좀 신고 다니라 좀! 어? 양말 좀 신고 다니라. 성광 오빠 좀 말려주세요. 제발요. 너 가까이 오지 마. 근주 오빠, 제발. 어, 제발. 냄새야! 아, 아파, 아파. 아빠 들어가자. 미친 여자 같아. 안 됐어요. 저 농구고 봄이고 다 작별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 두바이야. 감사합니다. 성공 안 돼. 안녕히 안 된다고. 야 가면 안 돼. 자 달전탈. 10초밖에 안 남았어. 10초. 자 우리 1점 차이에요. 충분히 역전 가능해요. 내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대팀 2번 선수는 상당히 지쳐있어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고. 그러니까 우리가 4번 선수만 집중 막하면 충분히 승산이야. 아씨 뼈다 뽀래. 저 10뼈다 뽀래 하다가 발목을 접질렸어요. 아이고 농구 있네 축구 심냐 내가 너를 두고 볼링. 저 경기 못 뛸 것 같습니다. 아. 우리 교체 인원도 없고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어. 에? 우리 경기 기권한다. 감독님 기권이라뇨? 그건 안 돼요. 제발 제발. 아 제발요. 야 감독님한테 발을 띠밀어? 어? 너 진짜 감독님 개무시하는 거야? 뭐? 개무시? 자고로 개무시를 하면
여러분 성광이도 그 풀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돼지의 기운과 길다의 기운, 어? 길어! 이 목소리는 어? 박성광! 박성광! 아직 늦지 않았죠? 이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전 농구 없이 못 산다는 거. 전 코트의 저승사자니까요. 좋아. 나가 박성광! 패스! 자 이제 10초 남았어. 이 골을 성공시켜서 우승컵 우리 돼지고에게 안기는 거야. 잘 가라 성지고. 바이바이 두바이야. 야 10초 다 지나갔잖아 지금. 이걸 왜 이거 경기 끝났어. 저 너무 그만두겠습니다. 오키오키 오키야. 오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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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.